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시작에 앞서 먼저 오늘의 수급 동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외국인 기관 모두 좀 매도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그렇게 색깔이 뚜렷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특징적인 것은 자, 외국인이 오늘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은행주가 좀 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행주를 좀 저가 매수하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카카오 게임즈, 펜오션, 그리고 방금 봤었던 현대중공업까지 이 조선주들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오늘 수급 파이터 1라운드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의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 기관의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전자 더비가 형성이 됐고 오랜만에 공통점을 좀 찝어오셨네요. 그렇죠. 일단 뭐 전기전자 네. 관련 기업들 충분히 지금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6월, 7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외국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레포트를 내보내면서 지난 두 달에서 두 달 반 동안 굉장히 조정의 깊이가 깊었던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소외를 받는 종목군들, 소외를 받는 섹터들이 좀 많이 생겨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쪽이 미디어 엔터 플러스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였다면 네. 원래 이제 가장 핫했던 섹터들이 전기전자였는데 지난 두 달 반 동안은 사실 굉장히 또 흐름이 좋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황. 지금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인텔을 포함한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주로 보게 되면 전기전자 쪽이 많기 때문에 혹은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이슈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네. 우리가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코리아 서키트는 제가 중소형 기업들 안에서 제가 좀 뽑아왔고요. 삼성전기는 대형주 안에서 좀 뽑아왔는데 두 기업 모두 저는 지금 위치에서 한번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우리 지수가 좀 박스권에 이제 계속 있는데 이 두 종목들이 한번 더 올라줘야 박스권도 그렇죠.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리아 서키트와 삼성전기 1라운드 승자 누가 될까요? 열어주시죠. 기관의 픽 삼성전기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MLCC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이 하반기 뭐 수요에 대한 둔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올해 상반기에 기록했던 실적보다 좋지 못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의 조정의 폭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최근 들어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수의 전기전자가 빠르게 가파르게 조금은 회복하고 있는 중을 감안해 봤을 때 네. 삼성전기는 아직까지 회복력이 조금은 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전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삼성전기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MLCC라고 하죠.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혹은 중소형, 대형 가전에 모두 들어가는 필수 부품으로서 결국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난다, 혹은 가전제품의 수요가 늘어난다, 혹은 모바일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지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어서 완성차를 좀 많이 못 만들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피해를 삼성전기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슈는 저는 단기적인 이슈일 뿐 만약에 그러한 이슈로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뷰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전기 조정 시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저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로봇 산업화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봇의 눈이 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바로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모바일에만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이 적용 모델을 확대해 간다라는 점을 좀 부각을 시켜보면
하지만 충분히 지금 위치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전기의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가장 핵심이죠. MLCC고요. 김태성 팀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바로 세 번째, 이 카메라 모듈의 성장성 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기의 가격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충분히 낮은 위치에서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네. 일단 두 번에 나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나눠 사라는 말씀을 좀 잘 안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나눠 사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오늘의 종가 지금 16만 원대에서 1차 매수를 하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15만 원이라는 손절가를 제가 드리긴 했지만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추매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15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2차 매수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단기적인 매수를 생각을 하셨다, 단기적인 매매를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예.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는 18만 원대까지는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수가 밀리기 시작할 때 기록했던 평균 가격대까지는 일단 자율반등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대가 조금 더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그 이상 20만 원대까지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와 손절가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16만 원 선에 움직이고 그렇죠. 있고 손절가가 15만 원이라는 것. 자,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18만 원 선을 먼저 보고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의 대결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2라운드 파이트! SM과 하이브가 만났습니다. 참 쉽게 오늘은 또 잘 정해오셨어요. 네. 일단 뭐 SM과 하이브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일단 저는 이 엔터주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의 시장 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SM만 있고 하이브만 있는 것 아니죠. 일단 이 두 종목 제외하고 YG도 있을 것이고 JYP 엔터도 있을 것인데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급 기준으로 보니까 SM과 제가 하이브를 좀 가지고 왔지만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3,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의 성장성을 보면서 지금 위치에서 한 번씩은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과 하이브의 대결 누가 승리를 할지 2라운드 승자 열어보겠습니다. 2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자, 오늘 두 번 다 기관의 픽 하이브인데 에스파 말고 BTS입니까? 일단 뭐 에스파냐 BTS냐 이것보다도 네.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것은 일단 하반기에 이 엔터 3사를 포함한 엔터 4사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엔터 4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4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내년 상반기에 어느 기업이 먼저 이 위드 코로나와 맞물리는 공연 행사를 시작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많은 엔터사들 중에 BTS가 북미 시장에서 공연 티켓을 이미 매진시킬 만큼의 지금 성과를 거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네. 저는 단연 앞서고 있는 기업이 일단은 하이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이브가 가장 좋고 나머지 기업들은 좋지 않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 대신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하이브가 저는 지금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오프라인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공연이 아니더라도 없더라도 좋은 실적을 내게 만들었었던 위버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과 오프라인 공연이 합쳐진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하이브가 2라운드의 승자입니다. 또 주말에 있었던 또 이 온라인 동접자 수가 제 기억에 1억 2천 명까지 올라갔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BTS. 자, 그러면 하이브의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봤을 때 하이브가 이제 전고점을 뚫어가지고 네. 상승추세를 얼마나 이어갈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금 위치에서 매수하자라는 전략은 조금 저도 보류는 하고 있고요. 예. 일단 대신에 34만 원 이하에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34만 원 이하로 내려올 시에는 매수를 하셔서 손절 가격은 32만 원을 제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이 일단 나중에 놓고 봤을 때 선반영이 이미 돼 있을 수도 있는 구간이 일단은 진입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자라는 말보다도 34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32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 대신 여기서 34만 원 이하에 내려와서 매수를 하신 이후에 상승을 한다면 저는 40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의 가격 전략은 목표가 4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2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까지 모두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자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공략주는 현대차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요즘 상승 추세를 지지부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긴 탄 것 같은데 네, 또 얼마큼 더 바라봐야 될지 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역시나 굉장히 많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반기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이 물음표, 퀘스천마크가 붙어주면서 주가가 조정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완성차가 많이 안 팔린다 하더라도 이번에 좀 고부가가치 라인업 제품들을 많이 팔았어요. 한번 보게 되면 뭐 제네시스에서 이 판매되는 뭐 GV 혹은 G80, G90 이러한 세단이 굉장히 많이 팔린 것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반도체 수급만 정상화됐을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또 여기에 네. 전기차 시장이 지금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기차 판매량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더 탄력적인 현대차의 주가를 우리가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로 설명해주셨던 반도체 수급 부족 이야기가 네.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종목으로 봤었던 삼성전기랑도 좀 같은 맥락으로 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 수급 논란 이슈는요. 저는 네.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선반영.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 이슈화가 돼서 주가가 내린다? 저는 역발상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가격 전략까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고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줬으면 더 좋은 위치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25만 원까지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2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현금화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진입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손절가 20만 원,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 통해서 김태성 팀장과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